생명체는 35억 년 전에 지구에 나타났습니다. 이 생명체는 적도까지 얼음이 확장된 시기를 살았고 극지방에 얼음이 없는 무더운 시기에도 살았습니다. 이 지질시대의 열대우림은 오늘날 술록의 서식지가 되었습니다. 해수면이 현재의 해수면보다 200m나 높아지면서 대륙이 군도로 변했습니다. 그 후 해수면은 현재보다 100m 아래로 내려갔고 오늘날의 땅이 물에 잠겼습니다. 대륙은 서로 가까워졌다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6억 년 전의 동물들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모습이었죠. 공룡은 중생대의 확실한 스타이지만 공룡이 존재하기 4억 년 전에는 수많은 동물이 그보다 먼저 존재했습니다. 기후변화, 먹이 부족, 새로운 포식자의 출현 등으로 인해 공룡의 세계는 어떤 식으로든 변이를 겪었습니다. 대부분의 종은 적응에 실패하고 멸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화석에 남아 지구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따라서 이 화석들은 공룡이 살기 전 지구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여행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원생대와 고생대의 중심부, 즉 공룡이 지배하기 전인 4억 년 전으로 먼 여행을 떠납니다. 놀랍고 흥미로운 동물들을 발견하기 위한 과거로의 여행, 사상 최악의 멸종 사태로 황폐해진 지구를 발견할 수 있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놀라운 모험을 떠나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와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모두 감사드리며 즐거운 여행 되세요. "공룡시대가 오기 훨씬 전 아주 먼 옛날로 돌아가 봅시다. 지구는 거대한 눈덩이에 불과했고 극지방에서 열대지방까지 빙하로 덮여 있어서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화산 폭발로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생성되면서 온실효과가 발생하여 지구가 따뜻해졌습니다. 얼음이 녹고 서로 다른 대륙이 모여 론디니아라는 초대륙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대륙은 미로비아라는 독특한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동물의 출현과 소멸을 통해 지구 진화의 역사적 시기를 구분합니다. 이 시기는 다시 여러 시대로 나뉩니다. 이 네 개의 시대는 지난 6억 3,500만 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보다 6억 3,500만 년에서 5억 4,200만 년 전인 에디카르디안 시대부터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고생대 중생대의 끝이자 수생동물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미로비아의 바닥에는 비가 가져온 박테리아와 미생물이 생명을 얻기 시작합니다. 1946년 호주의 지질학자 레그 스프릭은 호주의 에디아카라 언덕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6억 년 전의 암석에서 이상한 해파리 모양의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방금 역사상 가장 중요한 화석 중 하나인 디킨소니아를 발견한 것입니다. 고생물학자들은 호주와 러시아에서 발견된 화석을 바탕으로 이 동물이 약 5억 6천만 년 전에 바다에 살았던 가장 오래된 동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몸체를 가진 디킨소니아는 타원형이었으며 몸의 각 부위가 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몸 길이는 최대 1.4m까지 자랄 수 있었지만 두께는 담뱃잎 한 장 정도였습니다. 두께는 불과 몇 밀리미터에 불과했습니다. 동물일까? 식물일까? 아니면 버섯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2018년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고생물학자들이 호주 화석에서 다세포 동물의 특유한 지방 분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견만으로는 디킨소니아가 동물계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디킨소니아는 해파리나 말미잘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거대한 납작한 벌레일 수도 있습니다. 1957년 세 명의 영국 학생이 레스터셔의 한 숲에서 나뭇잎 모양의 화석을 발견하여 지역 대학의 지질학자에게 가져갔습니다. 차리니아 메이소니라는 이름의 이 화석은 양치류처럼 생겼습니다.
이전에 물에 잠겼던 암석에서 다른 차르니아의 화석이 발견된 것은 이 동물이 식물계에 속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이 동물은 빛이 부족하여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심해에 살았습니다. 발견 이후 캐나다, 러시아, 호주에 위치한 암석에서 다른 표본이 추출되었습니다. 차르니아는 골격이나 껍질이 없었고 몸은 부드러웠습니다. 대부분의 화석의 길이는 약 20cm입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보고된 관련 종인 차니아 와르디는 길이가 최대 2m에 달했습니다. 원반이나 가시로 해저에 고정하고 줄기에 잎처럼 자란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이나 장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가까운 친척인 크리노이드처럼 물에 존재하는 영양분을 여과하거나 흡수하여 스스로 영양을 공급했을 것입니다. 에디카라 시대의 또 다른 화석도 에디카라 언덕에서 나왔습니다. 킴베렐라라는 이름이 붙은 이 동물은 길이 15cm, 너비 5cm, 높이 4cm에 달했습니다. 이 동물은 넓고 근육질의 외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유연하면서도 견고한 껍질은 위협이 닥쳤을 때 부드러운 몸을 접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특정 암석에서는 킴베렐라가 지나간 자국이 움푹 패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달팽이의 조상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 동물에서 발견하는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킴베렐라가 가장 오래된 연체 동물이라고 분명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에디아카라 언덕에서 고생물학자들은 트리브라키다움을 포함한 다른 화석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동물은 얕은 물에서 살았습니다. 지름이 4cm인 이 동물은 해저에 묻혀 반구형 몸체의 몇 밀리미터만 남았습니다. 윗부분에는 브루타뉴어 트리스켈처럼 중앙에서 시작하여 가장자리를 향해 구부러진 3개의 홈이 있었습니다. 이 홈은 소용돌이를 만들어 동물의 윗부분에 있는 3개의 우물로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입자를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오늘날 트리브라키다움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말미잘이나 불가사리일 수 있다고 합니다. 껍질을 가진 최초의 동물은 클라우디나라고 불리며 매우 널리 퍼져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북미와 남미, 유럽, 남극의 석회암 암석에서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껍질은 서식지에 해당하는 튜브를 형성하는 열린 원뿔의 더미로 구성되었습니다. 가장 큰 표본의 크기는 길이 15cm, 너비 6mm입니다. 어떻게 먹이를 먹었을까요? 생활 방식은 어땠을까요? 해저에 착륙했을까요? 아니면 그곳에 묻힐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이 해양동물들이 먹이를 먹는 방식은 아마도 물을 맑게 하고 산소 함량을 풍부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더 많은 이동성, 더 활기찬 동물의 출현과 눈의 발달을 선호했습니다. 일부 클라우디나 조개 껍질에 뚫린 구멍은 한 동물이 다른 동물을 포식하려는 시도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따라서 고생대에는 포식자와 먹이 사이의 대결을 위한 무대가 마련됩니다. 고생대 말기, 당시 초대륙이었던 론디니아는 여러 대륙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우선 560만 년 전 세 개의 대륙이 분리되어 개별 대륙이 되었습니다. 로렌티아, 시베리아, 거대한 곤드와나 대륙이 그것입니다. 로렌티아는 뉴 잉글랜드와 뉴펀들랜드가 없는 현재의 북미 대륙을 포함하지만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북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는 현재의 러시아에 해당합니다. 곤드와나의 경우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남극, 인도, 중국, 동남아시아, 호주, 남유럽을 포함합니다. 5억 2천만 년 전 발티카라는 이름의 새로운 대륙이 론디니아에서 분리되었습니다. 북유럽과 비슷합니다. 점차 새로운 바다인 이아페투스 해협이 열리면서 로렌티아는 발티카와 곤드와나에서 분리됩니다. 캄브리아기가 시작되어 고생대의 시작과 독점적으로 해양 생물인 새로운 생물의 출현을 알립니다.
캄브리아기의 가장 유명한 화석 유적지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있습니다. 1909년 고생물학자 찰스 둘리틀 월콧이 발견한 버지스 셰일입니다. 이 퇴적층은 5억 2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 중기에 살았던 풍부한 무척추 동물군의 유골이 매우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캄브리아기에 다이빙을 하며 거시적인 동물군을 찾고 있었다면 아마도 할루시게니아를 만났을 것입니다. 1977년 영국의 고생물학자 사이먼 콘웨이 모리스가 이상한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매우 얇고 길이가 2cm에 불과했습니다. 등뼈가 뾰족한 부드러운 몸통에 마치 죽마 위를 걷는 것처럼 10쌍의 높은 다리가 받쳐주고 있었죠. 7쌍의 뒷다리에는 전진하는 데 사용되었을 발톱이 장착되었습니다. 3쌍의 앞다리는 더 길고 얇으며 일종의 깃털로 덮여있는 것 같습니다. 감각기관이었을까요? 아니면 물에 떠다니는 음식을 잡아 이빨로 둘러싸인 입에 가져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두 번째 가설은 머리의 구멍에 가시가 늘어서 있기 때문에 그럴듯해 보입니다. 또한 더 뒤로 가면 목구멍에서 바늘 모양의 이빨 세트를 발견합니다. 따라서 음식을 한번 씹은 다음 두 번째로 목구멍에서 삼킨 것으로 가정합니다. 전자현미경의 최신 발전 덕분에 할루시게니아의 화석은 머리의 한 쌍의 어두운 반점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눈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발전으로 할루키게니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설명이 가능해지면서 과학자들은 이 화석을 열대우림에 서식하는 딱정 벌레목 동물인 오니코포어와 연결시켰습니다. 이들은 갑각류와 곤충을 포함하는 절지 동물의 친척입니다. 절지 동물 그룹에 속하는 또 다른 기이한 동물이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바로 위악시아입니다. 최초의 화석 표본은 버드스 세일에서 발견되었지만 중국, 러시아, 호주, 체코에서 다른 표본이 기록되었습니다. 길이 5cm의 난형 몸체는 공막이라고 불리는 8줄에 겹치는 판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포식자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등딱지 역할을 하는 이 마지막 판은 최대 5cm 높이에 이르는 두 줄의 가시로 덮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세한 구조로 가득 찬 이 천연 갑옷의 비늘은 딱정벌레의 등처럼 빛을 반사했습니다. 이 정도면 공격자들이 현혹되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화석 조사에 따르면 조개와 비슷한 조개껍질이 등에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위악시아는 아무리 말해도 친절했습니다. 따라서 위악시아는 단순히 해저에 누워만 있었을 뿐 스스로 묻히지 않았다고 추정됩니다. 그 먹이는 해저에서 발견되는 박테리아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유학시아가 생명의 나무의 어딘가에 속하는지 동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대 해양벌레들 중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 지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입기관이 달팽이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조상일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그런 다음 벌레도 연체동물도 아니지만 현재 멸종된 별개의 그룹의 대표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지동물 중에서도 이 지질시대의 스타는 트리볼리스로 남아있습니다. 트리볼리스는 캄브리아기 바다에 널리 퍼져 있었으며 2억 7천만 년 이상 산호초부터 해적까지 모든 종류의 서식지를 점령했습니다. 현재까지 2만여 종의 이상이 기록되었습니다. 트리볼라이트는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존재합니다. 손톱만한 크기부터 70cm까지의 대부분의 종은 길이가 3cm에서 10cm였습니다. 몸은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동시에 세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머리에는 이름에서 따온 세 개의 여부로 구성된 머리, 흉부, 꼬리가 있습니다. 머리에는 잠자리와 비슷한 수백 개의 면으로 구성된 눈을 가지며 두 뺨으로 둘러싸인 중앙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몸은 더듬이, 입기관 또는 다리와 같은
두 개의 부착물을 가진 추가 세그먼트로 나뉘었습니다. 이 몸의 패턴은 종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잠자리들은 가시가 뻗어 기괴한 모양으로 비틀어져 있었고 어떤 잠자리들은 몸 위에 줄기에 눈이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먹이를 찾아 해저를 돌아다녔고 이런 형태 덕분에 수중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포식자, 청소부, 미사 먹이 또는 필터 피더 등 다양한 먹이를 먹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흥미로운 친척은 거미와 전갈로 생각됩니다. 트라이볼라이트의 먼 사촌인 마릴라는 버지스 셰일에서 발견한 고생물학자 찰스 둘리틀 월콧에 의해 레이스 개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2만 5천 개 이상이 표본이 발견될 정도로 캄브리아계 해역에는 많이 서식했습니다. 최대 2.5cm의 크기에 머리의 위쪽에는 두 개의 긴 돌기가 뒤로 뻗어 있어 말굽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얇고 가느다란 두 쌍의 안테나가 입 수준에서 모래바닥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머리 아래쪽에 있는 또 다른 한 쌍의 이동 부속기관은 더 견고하고 털로 덮여 있으며 아마도 움직임을 돕는 추진 기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몸의 나머지 부분은 17개에서 26개의 세그먼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릴라는 어떻게 먹이를 먹었을까요? 몇 가지 가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냥꾼이자 청소부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필라멘트 모양의 배설물이 장착된 여러 개의 다리를 이용해 물을 걸러냈을까요? 아직 미스터리는 남아있습니다. 두 종류인 넥토카리스 익룡과 함께 이상한 캄브리아기 바다 생물에 대한 발견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물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지만 버지스 셰일에서 채취한 화석은 이 원시 생물의 해부학과 생활 방식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위에서 봤을 때 부드럽고 납작한 원통형의 몸통은 길이가 2cm에서 5cm였습니다. 등쪽 지느러미 두 개가 있어 가오리와 오징어의 잡종처럼 생겼습니다. 이 지느러미 덕분에 물속에서 빠르고 민첩하게 헤엄칠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딱딱한 머리끝에 두 개의 긴 촉수가 있습니다. 넥토카리스는 한 쌍의 막대 모양의 눈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독특한 생물입니다. 입 바닥에서 한 쌍의 아가미가 있는 내부 구멍으로 일종의 유연한 원뿔이 열립니다. 이 굴뚝은 오늘날 두 종류의 관형 기관인 사이펀을 연상시키는데 이 기관은 뒤로 헤엄칠 때 사용합니다. 과학자들은 넥토카리스가 이 기관을 이용해 물속을 헤엄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마도 해안 근처의 얕은 바다에 살면서 플랑크톤이나 박테리아 같은 작은 유기체를 먹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해부학적 증거는 넥토카리스 익룡이 문어와 오징어의 조상이라는 가설과 일치합니다. 캄브리아계의 가장 매혹적인 동물 중 하나인 오파비니아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해부학은 아주 이상합니다. 7cm의 길이에 부드럽고 분절된 몸통은 새우처럼 생겼습니다. 작은 줄기에 앞쪽에 두 개, 뒤쪽에 세 개씩 다섯 개의 눈이 달려 있었고 일종의 발톱으로 끝나는 유연한 코가 있었는데 아마도 음식을 입에 가져오는 데 사용되었을 겁니다. 강력한 턱이 없었기 때문에 땅에서 벌레를 뽑아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오파비니아는 다리가 없었고 몸의 15개 부분은 관절로 연결된 역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아마도 기어다니거나 헤엄치는 것을 도왔을 것입니다. 부채꼴 모양의 꼬리 지느러미는 랍스터를 약간 연상시킵니다. 이 지느러미가 움직이고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오파비니아에서 독특한 표본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살아있는 종이나 화석종을 주의깊게 비교한 결과 연구자들은 오파비니아를 다른 연체동물과 분절된 동물, 심지어 절지동물과도 연관짓게 하였습니다. 이제 캄브리아기 바다괴물인 아노말로카리스에 대해 알아봅시다.
몸 길이가 최대 1m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새우를 닮았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큰 수생 포식자이자 강력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가시로 무장한 입 기관은 머리 아래에 매달려 있습니다. 납작하고 판으로 이루어진 둥근 입은 마치 카메라 셔터처럼 생겼습니다. 먹잇감은 무엇이었을까요? 고생물학자들이 일부 표본에서 턱에 해당하는 물린 자국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트리볼라이트일 겁니다. 하지만 고생물학자 제임스 화이티 하가도는 이 포식자가 딱딱한 껍질을 가진 먹이를 먹지 못했다고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아노말로 카리스가 돌연변이 기간 동안 트리볼리스를 먹었을 수도 있지만 확실히 벌레에게 더 위협적인 존재였을 겁니다. 그린란드에서 호주에 이르기까지 캄브리아기 암석에서 수십 개의 표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입부분의 모양은 종에 따라 다르며 먹이가 달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는 포식에 특화된 것으로 보이며 다른 일부는 진흙 바닥이나 여과된 물을 샅샅이 뒤져 작은 생물을 포획했습니다. 지름 2cm의 막대 모양의 눈은 곤충만큼 컸으며 최대 16,000개의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출현한 후에도 아노말로카리는 오르도비스키까지 가장 큰 해양 생물 중 하나로 남아 있었습니다. 1인치 정도의 크기가 피카이아 그라실렌스는 길이가 5cm를 넘지 않아 특별히 크지 않았습니다. 피카이아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척추동물이 속하는 척추동물목에서 가장 오래된 종 중 하나입니다. 피카이아는 장어처럼 보였습니다. 골격이 없었지만 척추처럼 방추 모양의 몸을 따라 움직이는 유연한 연골 구조인 노토코드가 있었습니다. 결합조직으로 분리된 작은 근육 패킷인 100개의 근섬유는 피카이아가 물결치면서 헤엄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특정 표본의 내장은 화석화된 진흙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해저를 지나갔음을 나타냅니다. 근육, 신경, 혈관의 존재로 인해 과학자들은 물고기, 파충류, 골격을 가진 다른 동물과의 먼 관계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형태학의 특정 측면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 꼭대기에 있는 두 개의 긴 촉수와 그 바로 아래 배 쪽에 있는 여러 쌍의 작은 부속기관이 있습니다. 밀로 쿤밍아도 척상목에 속합니다. 피카이아보다 작고 몸은 종이 클립 크기를 넘지 않습니다. 중국 남부청장의 마오텐산 셰일에서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느러미, 근육, 두개골, 아가미까지 갖춘 물고기와 닮았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뼈 구조가 없고 부드러운 연골 골격을 가지고 있지만 최초의 척추동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캄브리아기 동안 생명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도약했습니다. 이 시기는 오르도비스키 때 관찰된 수생동물 다양성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오르도비스키는 5억 년 전부터 시작하여 6,500만 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고생대에서 대륙 분열이 가장 심했던 시기입니다. 이아페투스 해협이 닫히기 시작하면서 로렌티아는 발티카와 가까워졌습니다. 그런 다음 에팔레치아를 포함한 유럽과 북미의 오래된 대산 괴의 기원에 있는 칼레도니아 오로니가 발생합니다. 라이크의 계통은 아발로니아와 곤드와나를 분리합니다. 아서왕의 검 엑스칼리보가 주조된 신화 속 아발론의 섬의 이름을 딴 아발로니아에는 잉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남동부, 프랑스 북부, 노바스코샤, 뉴 잉글랜드가 포함되었습니다. 토른퀘스트해는 발티카와 아발로니아를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기에는 동물의 다양성이 새롭게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화석 기록에 따르면 심해 생물, 바다에서 헤엄치는 플랑크톤 포식성 동물, 이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포식자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해면과 다른 생물들이 쌓아올린 산호초는 성장하고 번성하여 더 많은 동물에게 쉼터를 제공했습니다.
동시에 일부 동물은 물 밖으로 잠깐 나와 육지에 첫발을 내딛고 해안에 발자국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초목은 대부분 이끼였습니다. 원시 동물의 대부분은 해안과 가까운 얕은 바다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멀리 헤엄칠 수 있는 동물에게 넓은 바다는 광활한 영토와 새로운 먹이자원, 그리고 더 적은 포식자를 제공했습니다. 갑각류, 기타 절지동물과 함께 노틸로이드는 오징어와 문어의 사촌인 연체동물입니다. 4억 7천만 년 전 오르도비스계 암석에서는 발견된 화석에 따르면 노틸로이드는 전 세계에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심해의 삶에 점차적으로 적응한 동물입니다. 최초의 노틸로이드는 물속을 오르내리며 껍데기의 구멍을 가스로 채운 다음 비우는 플랑크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체액의 화학 농도를 조절했습니다. 이 농도가 증가하면 껍질의 물이 몸쪽으로 전달됩니다. 따라서 후자는 가스로 채워줍니다. 껍질에 포함된 가스의 양이 증가하면 동물도 상승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다음 노틸로이드는 이동성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머리 가까이에 있는 구멍으로 물 분사를 투사하여 움직이고 딱딱한 부리로 먹이를 운반하는 촉수의 도움으로 사냥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조개껍질 길이는 약 10cm에 불과했지만 어떤 조개껍질은 거대에서 최대 6m까지 닿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수중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있었습니다. 손상된 화석 조개껍질은 노틸로이드가 서로를 공격했음을 보여줍니다. 일부 화석에 보존된 세계 흔적은 일부 종들이 위장을 연습했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조개 껍데기의 윗부분에는 회색과 갈색 띠가 있어 어두운 바다에 잘 섞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올챙이를 상상해보면 최초의 척추동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중 사카반 바스피스 얀비에리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잘 알려진 척추동물 중 하나입니다. 완전한 골격을 가진 동물의 선구자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 길이가 25cm에 달하는 이 동물은 특히 머리 위쪽과 아래쪽에 뼈로 된 방패가 장착되어 있어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이 방패는 포식자, 특히 큰 무척추 동물로부터 보호했을 것입니다. 몸의 나머지 부분은 긴 비늘로 덮여 있습니다. 턱이 없었고 물 바닥에서 음식을 집거나 빨아들인 다음 목구멍 수준에서 부숴야 했습니다. 눈은 두 개의 작은 콧구멍 사이에 있었고 입은 매우 얇은 판으로 무장했습니다. 사카 밤바스피스는 해안과 가까운 얕은 물에서 진화했습니다. 일부 화석은 배의 해저를 긁어서 생긴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날 바다에서 가장 큰 동물은 척추동물, 즉 고래와 상어입니다. 심해 오징어도 이들과 밀접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억 년 전에는 익룡을 비롯한 거대한 종들이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1839년 스위스의 자연주의자 루이 아가시즈가 이 물고기를 처음으로 묘사하면서 큰 물고기라 생각했기 때문에 날개 달린 물고기라는 뜻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사실 이 물고기는 바다 전갈로 알려진 멸종된 절지동물 그룹에 속합니다. 최대 1.8cm에 달하는 몸길이를 가진 이 물고기는 자이언트 유로피테리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종들은 50cm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더 작았습니다. 대부분 얕은 물에서 살았지만 비슷한 시기에 광활한 바다로 분리된 지구 곳곳에서 발견된 것을 보면 완벽한 수영 선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익룡은 네 쌍의 다리로 움직였습니다. 다섯 번째 쌍은 오리발처럼 생겼습니다. 두 개의 앞다리와 강력한 발톱으로 무장한 익룡은 먹이를 잡아서 죽이기에 완벽했습니다. 시력은 머리 중앙에 위치한 두 번째 쌍의 작은 눈에 더해 한 쌍의 거대한 측면의 눈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시력은 뛰어났었을 것입니다. 몸은 수영을 위해 만들어졌고 납작한 꼬리는 추진력을 얻기 위한 지느러미로 사용되었을 겁니다.
큰 몸집과 무시무시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익룡은 결국 수중 지배를 끝낸 재앙적인 대량 멸종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노래기의 수생조상인 유티카 시노이드는 외부 골격, 뾰족한 꼬리, 최대 28쌍의 다리가 있는 관절형 몸을 가진 절지동물입니다. 약 10cm의 큰 새우 크기로 랍스터와 우드루스의 십자가와 비슷합니다. 가장 오래된 유티카르시 노이드 화석이 기록된 이 암석은 캄브리아기 말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과학자들은 해안선이 미생물과 박테리아로 뒤덮인 육지에 최초로 출현한 동물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썰물 때만 닿을 수 있다면 접시에 담긴 식사가 제공되었죠.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포식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공했습니다. 오르도비스기 말기에는 현존하는 생물종의 85%가 사라지는 대멸종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멸종은 극피동물, 브라키오충류와 같은 바닥에 사는 생물뿐만 아니라 노틸로이드와 같은 원양생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대량 멸종은 이 시기에서 발생한 빙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남극은 현재 니제르에 위치해 있었고 곤드와나의 대부분은 현재 남극의 만년설보다 두 배나 큰 두꺼운 만년설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해수면이 50m나 낮아져 생물이 번성하던 얕은 바다가 말라버렸습니다. 또한 바닷물 속 산소가 극도로 감소하는 무산소 현상이 발생하여 해양 생물 생태계가 불안정해졌습니다. 생명으로 가득했던 바다는 이제 황폐한 바다로 변했습니다. 이 위기는 100만 년에서 200만 년 동안 지속되어 4억 3,500만 년 전 실루리아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4억 4,400만 년 전에 시작되어 2,800만 년 이상 지속된 이 세 번째 고생대 초기에 극지방의 빙하가 녹으면서 대륙붕을 덮고 있는 바다와 얕은 바다의 해수면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토른퀘스트 해협이 닫힌 후 아발로니아 대륙은 로렌티아 대륙과 발티칸 대륙에 용접되었습니다. 따라서 올드레드 샌드스톤의 대륙이 형성되었으며 오늘날 라우르로르파, 유라메리카 또는 라우르시아로 다양하게 불립니다. 그 후 거대한 곤드와나 대륙은 라이크해와 팔레오테티스에 의해 CVGR에서 분리됩니다. 실루리아기에는 턱이 없고 뼈로 된 외피를 가진 어류, 즉 극피 척추동물의 발달로 어류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오르도비스에게 등장한 나토스톰이라고 알려진 턱이 있는 척추동물도 존재합니다. 무척추동물, 즉 극피동물, 절지동물, 복종류의 육상화가 일어나는 것은 실루리아기 때였습니다. 가장 오래된 식물 거대 화석은 실루리아기에서 나왔지만 매우 드뭅니다. 오르도비스 말기의 대량 멸종 이후 생명체는 다시 번성하고 다양해졌습니다. 산호초는 판탈라스와 팔레오테티스에 접한 섬호와 얕은 바다 바닥에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따뜻한 기후로 인해 열대 지역을 크게 초과할 수 있습니다. 산호는 주로 테트라코랄 리아리드로 거친 산호와 타블라테라고도 불립니다. 실루리안의 상징적인 동물은 유립테리드입니다. 오르도비스기에도 이미 존재했던 이 동물의 역사는 계속되었고 모양과 크기가 다양해졌습니다. 척추 동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가나트의 두 번째 가지 아치에서 형성된 턱의 출현입니다. 최초의 턱이 있는 척추 동물 또는 그나토스톰은 가시가 있는 지느러미를 가진 아칸토디움과 몸의 앞부분이 뼈로 된 갑각류로 둘러싸인 극피 동물입니다. 하부 실루리아기에 등장한 수강류는 움직일 수 있는 턱과 이빨을 가진 최초의 척추동물이었습니다. 또한 지느러미가 짝수개로 생겨났으며 이 지느러미는 나중에 육상 척추동물의 팔다리로 진화했습니다.
서우주의 화석 지층인 고고층에서 발견된 3억 8천만 년 전 종의 표본에는 배어 화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강류는 알을 낳는 대신 잘 발달된 새끼를 낳은 최초의 척추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수강류의 가장 분명하고 이상한 점은 머리와 상체를 덮고 있는 뼈판입니다. 이 갑옷은 실루라기아 바다가 노틸로이드나 바다 전갈과 같은 무척추 동물 포식자의 위협은 말할 것도 없고 물고기들이 서로를 잡아먹는 무자비한 환경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수강류는 해저에 숨어있거나 넓은 바다에 사냥을 하며 먹이를 기다렸습니다. 덩클레오스 에테우스는 길이가 최대 6m에 달하고 500kg의 이 힘을 가할 수 있는 턱을 가진 가장 큰 수강류로 눈에 띄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표본은 해양식물을 먹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이가 8m이고 무게가 1톤에 달하는 가장 인상적인 타이타니치스는 이빨이 없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현재 고래상어처럼 물속에 떠다니는 플랑크톤을 걸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플랑크톤은 드물었고 대부분 크기가 30cm에서 1m 사이였습니다. 지구 전역에 분포한 극피동물은 민물이나 바다에 살았습니다. 대봉기 말에 멸종하면서 바다에는 오늘날 대부분의 물고기가 속해 있고 육상 척추동물의 조상을 포함하는 골격어류와 연체상어, 가오리류의 두 그룹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칸토디아의 화석에 따르면 상어는 사촌인 가오리와 함께 약 4억 년 전에 출현한 나토스톰 척추동물의 그룹의 후손입니다. 아칸토디안 상어는 가슴 지느러미 앞쪽뿐만 아니라 등 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에도 긴 뼈 가시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몸은 작은 사각형 비늘로 덮여 있습니다. 상어처럼 꼬리는 두 개의 불균등한 엽을 가진 이질적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아칸토디아는 큰 눈으로 먹이를 찾아내야 하는 포식자였습니다. 이빨이 없는 다른 포식자들은 물을 걸러내는데 만족했습니다. 이 포식자들은 전 세계 바다와 강을 식민지로 삼으며 번성하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2억 5천만 년 전 페른기에 멸종했습니다. 대륙의 침략은 최초의 육상 절지동물과 쿡소니아와 같은 대형 식물의 출현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육상 생물은 강과 석호 주변의 좁은 습지대로 제한되었습니다. 육상 동물의 선구자라는 타이틀에 가장 적합한 후보자는 오늘날의 노래기류와 스콜로펜드라스, 즉 극피 동물군의 조상입니다. 뉴모데스무스 뉴마니는 길이가 2cm가 조금 넘는 비교적 작은 생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최대 40쌍에 달하는 많은 수의 다리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몸을 따라 뚫린 구멍 덕분에 숨을 쉴 수 있었고 세포에 산소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동물이 육지에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팔레오포누스는 알려진 가장 오래된 정갈 중 하나입니다. 정확한 크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길이가 8cm를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작은 크기는 당시 먹이가 부족했기 때문에 적응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난형 몸은 납작했고 긴 꼬리 끝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팔레오포누스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발톱처럼 생긴 커다란 발톱입니다. 이 발톱은 포획과 방어에 사용될 수 있었으며 작은 먹이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식물 측면에서는 원시적인 형태의 식물인 쿡소니아가 등장했습니다. 쿡소니아의 크기는 수센티미터에서 1미터까지 다양했습니다. 현미경 분석 결과 기능적인 혈관 시스템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통해 줄기를 통해서 토양에서 물과 영양분을 운반하여 일정한 물 공급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쿡소니아는 덥고 건조한 날씨에도 쉽게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쿡소니아 화석에서도
기공이 발견되었습니다. 기공은 큐티클 벽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세포와 가스를 교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그것은 호흡기에 관한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발달에 성공하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뿌리, 잎, 꽃이 없으며 얇은 가지가 달린 줄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줄기는 포자낭이라고 불리는 트럼펫 모양의 구조로 끝나는데 포자를 식물에서 멀리 퍼뜨려 주변 지역을 식민지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작은 식물은 4천만 년 동안 대륙을 지배했습니다. 이 식물은 육상 식물에 진화해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했습니다. 양치류, 익기류, 화조류 등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식물들이 그 후손입니다. 또한 대기 중 산소를 확산시키고 토양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육상 동물의 출현에도 기여했습니다. 데본기 지층은 실루리안기와 탄소기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 시기는 우리 시대보다 4억 1800만 년에서 3억 5900만 년 전에 걸쳐 있습니다. 데본기에는 라이크해가 사라지면서 초대륙 곤드와나가 로르시아를 향해 천천히 표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물고기에서 4개의 팔다리와 목을 가진 동물인 네발 동물로 전환되고 곤충과 절지동물이 3쌍의 다리를 가진 육지동물이 등장했습니다. 판탈라사를 제외하고 고생대 하부로부터 물려받은 대부분의 고해양은 데본기에 폐쇄되어 판게아 이전 유형의 고생물학적 구성이 이뤄졌습니다. 최초의 숲은 로르시아의 적도 지역에 설립되어 오존층의 발달을 가능하게 한 광합성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산화된 규산질 퇴적물, 오래된 붉은 사암, 산호초가 번식한 탄산형 암석의 발달을 담당하는 전 세계적으로 따뜻한 기후에서 일어났습니다. 대본기 초기에 균일하게 따뜻한 기후는 산호초의 발달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산호초를 만드는 동물은 기질돌기라고 불리는 군집 서식 무척추 동물입니다. 실루리아계의 유공충 산호와 테트라 코랄리아 산호가 여전히 해저를 덮고 있습니다. 무척추 동물은 여전히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무시무시한 포식자 덩클레오스테우스가 거대한 유령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상어는 이미 존재했지만 아직 바다의 최고 포식자는 아니었습니다. 상어는 비늘 물고기의 다양한 대표자, 즉 악티노페르티아, 아칸토리안, 사르코페테리아에 합류했습니다. 해조류, 해면류, 극피동물, 익룡류로 분류되는 그랩톨라이트는 하부 대본기 말기에 사라졌습니다. 저서성 그랩톨라이트의 한 과만이 석탄기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바다에는 유물만 남아있는 극피동물인 브라키오페드가 여전히 바다 바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메페류 연체동물은 오늘날에도 그렇듯이 연안의 얕은 바다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조개류가 됩니다. 대형 노틸로이드 연체동물은 쇠퇴하기 시작하지만 중생대 바다에 편취하는 암모노이드가 생겨납니다. 극피동물, 주로 크리노이드나 바다 백합은 국지적으로 실제 수중 초원을 형성했습니다. 대본기 어류는 크게 턱이 없는 어류인 아그나탄과 턱이 있는 어류인 나토스톰의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그룹 중 아그나탄은 대본기 말기에 거대한 생물학적 위기에서 살아났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은 그룹이었습니다. 당시 알려진 6그룹 중 4그룹이 멸종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종들 중 오늘날에는 램프레이와 해그피쉬와 함께 소수의 종만이 남아있습니다. 나토스톰의 운명은 다양할 것입니다. 한편 마지막 아칸토디언은 마지막의 극피동물처럼 대본기 이후에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상어와 가오리는 우리 시대까지 번영할 것입니다. 대본기에 사르코페르테리아의 여러 하위그룹으로 나타났고 그중 하나는 최초의 네발 동물의 기원이었으며 오늘날 멸종된 모든 종을 포함하지 않고 2만 9천 종에 달하는 놀라운 진화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코엘라칸스와 폐와 함께 약 10종의 물고기만이 사르코페르테리아의 목에 속합니다. 가오리 지느러미를 가진 어류인 복종류는 부인할 수 없는 진화의 성공으로 현재 약 2만 9천 종이 지구의 바다를 돌아다니며 척추동물 중 가장 큰 그룹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즈테노페론은 육지를 정복할 수 있었던 용광류 중 하나였습니다. 한 쌍의 골반 지느러미와 한 쌍의 살이 많은 가슴 지느러미가 각각 하나의 뼈로 몸통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뼈는 육지에 사는 네발동물,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의 뼈로 된 팔다리와 유사합니다. 살이 많은 지느러미를 가진 이 물고기의 경우 공기호흡을 할 수 있도록 수영방광이 변형되어 있습니다. 뼈로 된 팔다리는 물에서 노를 젓는 데 사용되었지만 해안에서 기어가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유스테노테론의 길이가 1.8m에 달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생물학자들은 유스테노테론이 실제로 물 밖으로 나온 적이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틱탈릭은 해부학적 특징 덕분에 육상동물과 비슷해 보입니다. 캐나다 북극 군도의 엘스미어 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최대 2.5m에 달하는 이 동물은 납작한 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목을 움직일 수 있어 몸을 돌릴 수 있습니다. 콧구멍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멍을 통해 지구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단한 뼈와 손목과 비슷한 관절을 가진 지느러미는 스스로 몸을 들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얕은 물에서도 움직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강둑에서 짧은 거리도 이동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악어처럼 강과 늪을 돌아다니며 강력한 지느러미와 움직일 수 있는 목을 이용해 다른 물고기를 사냥하고 날카로운 이빨로 찢어 죽였을 것입니다. 화석이 발견된 바위에 남겨진 흔적으로 보아 틱탈릭은 물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류에서 네발 동물로의 전환은 육상 생명체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척추동물이 지구 표면을 식민지화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주요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아칸토스테가와 이치오스테가는 기록된 가장 오래된 다리를 가진 척추동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 수수께끼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아칸토스테가는 틱탈릭과 같이 지느러미가 튼튼한 물고기 종과 육지에서 살 수 있는 최초의 동물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칸토스테가 화석의 길이는 약 60cm입니다. 납작한 머리와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아가미, 수영에 이상적인 커다란 꼬리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도 장착되어 있어 수면 위에서도 공기를 마실 수 있었죠. 그린란드에서 발견된 형태와 화석화된 수생식물로 미뤄보아 강과 얕은 습지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은 먹이를 찾아 초목 사이를 다리로 헤엄쳐 다녔습니다. 물갈퀴가 달린 다리는 8자릿수로 끝나지만 관절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리가 땅에서 체중을 지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치오스테가는 1m를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아칸토스테가의 큰 사촌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는 또한 그의 강력한 꼬리 지느러미와 아가미를 증언하는 것처럼 주로 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갈비뼈와 일곱 손가락으로 된 팔다리가 더 튼튼하여 체중을 지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육상생활에 더 잘 적응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육상 척추동물처럼 걸을 수는 없었습니다. 물개처럼 앞다리를 사용해 기어다녀야 했을 것입니다. 뒷다리는 아마도 추가적인 지지를 위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육상 수생생물의 발전은 지구 역사상 세 번째로 큰 생물학적 위기로 중단되었습니다.
3억 7,400만 년 전 데본기의 두 단계인 프라스기아와 파메니아기 사이의 전환기에 새로운 대량 멸종이 일어났습니다. 오르도비스기 대량 멸종이 단 한 번의 잔인한 사건이었다면 데본기의 대량 멸종은 300만 년에 걸쳐 다양한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온이 30도에 달하는 기후온난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외계의 충격이 생물권을 약화시켰습니다. 지구의 창자, 오늘날 시베리아 아래에서 마그마의 바다가 끓어오르며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깃털이 형성되고 마그마 물질에서 분리되어 폭발하여 지각을 뚫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과열된 가스가 지구 깊숙한 곳에서 배출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고 수중 지진이 산호초를 파괴합니다. 분출은 불균형하고 수천 톤의 녹은 암석이 바다로 쏟아집니다. 프라스니아기 말기에 전 세계적으로 산소 부족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현상은 켈바서 사건이 명명되었습니다. 녹은 용암이 바닷물과 접촉하면 은, 금, 크롬, 철, 마그네슘 등 금속과 같은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바다가 오염되고 해양 동식물이 황폐화됩니다. 가스가 대기로 방출되어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방출되고 천천히 대기가 온실가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기온이 상승하고 해류가 멈춥니다. 적도의 물은 30도 이상에 도달하고 황폐화되어 수중 환경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첫 분화 후 25만 년이 지난 후에도 지구는 마그마를 계속 쏟아붓습니다. 대기가 이산화탄소로 포화되고 식물이 폭발하여 지구 표면을 침범합니다. 나뭇잎은 수천 년 동안 떨어지고 땅에서 썩어 지구상의 첫 번째 부식질층을 형성했습니다. 영양분이 풍부한 이 토양은 비에 의해 운반되어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조류에 흡수된 해조류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여 모든 산소를 빼앗아 수생생물을 질식시킵니다. 해안은 식물에 감염되고 포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바다에서 발생하던 이러한 분출이 육지에서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는 이산화황, 메탄, 이산화탄소로 충전됩니다. 거대한 분화가 일어나고 수킬로미터 높이의 거대한 화산재 구름이 대기로 다시 밀려나고 행성은 내장이 비워집니다. 지구는 대혼돈입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불타는 재가 대륙에 떨어지고 전 세계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태양은 더 이상 대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화산 겨울입니다. 30도 정도의 기온이 20도 정도 떨어지면 먹이사슬의 기초를 구성하는 플랑크톤이 박멸됩니다. 물고기 알이 몰살을 댑니다. 헤카툼입니다. 구원은 나무가 산소를 생산하고 기온이 안정되고 계절이 다시 나타나며 생물이 다시 다양해지는 것에 비롯됩니다. 이 멸종으로 인해 종의 50에서 70%가 사라졌습니다. 탄소기 초기에 로루시아 대륙과 곤드와나 대륙은 하나의 대륙인 리틀 판게아로 재형성되었습니다. 동쪽으로는 리틀 판게아와 맞닿은 바다를 원시 테티스라고 부릅니다. 이 대륙 덩어리는 초대형 바다 판탈라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지각판의 움직임은 바다의 수위를 상승시켜 많은 수의 식물을 익사시킵니다. 바다에는 점점 더 많은 뼈가 있는 물고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바다는 바닥에 떼를 지어 다니는 극비동물과 크리노이드가 지배합니다. 거대한 울창한 늪지에서는 절지동물 외에도 네발동물과 양서류가 대본기에 등장했고 최초의 파충류도 등장했습니다. 육지에서는 대본기 양치류가 점차 나무 껍질과 씨앗 나무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화재나 홍수 동안 이 나무와 식물들은 매몰되었습니다. 그들의 부패가 뒤따랐습니다. 따라서 성장하는 유기물 아래에서 보존된 이 식물 물질은 수백만 년 동안 깊숙이 묻혀 열을 받으면서 석탄으로 변했습니다. 이 과정을 탄화라고 합니다. 3억 3천만 년 전 석탄 형성 조건이 매우 유리하여 이 시기를 탄속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석탄기 열대우림의 주인은 혈관 식물 그룹이었는데 그중 가장 흔한 식물은 나비목입니다. 높이 30m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장엄한 식물은 지름 1m의 줄기를 가졌습니다. 초기 성장은 위쪽으로 빠르고 가지가 없습니다. 이 하나의 거대한 싹이 캐노피에 도달했을 때 나무는 아름다운 가지의 면류관으로 열렸고 그 끝에는 포자가 들어있는 원뿔이 달려있었습니다. 이 석탄기의 또 다른 육상식물인 글로소프테리스는 남아메리카, 남부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인도, 호주의 암석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식물이 석탄의 주성분 중 하나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알려진 바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직경 80cm의 줄기를 가진 나무가 우거진 식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글로소프테리스의 높이가 30m에 달할 수도 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석탄기에는 큰 새만한 한 잠자리, 생쥐만큼 큰 바퀴벌레, 50cm가 넘는 전갈 등 거대 곤충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황금 손바닥은 이 시기에 가장 큰 무척추 동물인 아르투로 플레오라에게 돌아갑니다. 아직 완전한 화석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파편과 화석 흔적 연구에 따르면 길이 2m, 너비 50cm에 달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 현대 노래기의 친척은 곤충의 외골격에 존재하는 단단한 물질인 키틴판으로 만든 두껍고 무거운 갑각으로 덮여 있습니다. 나무 양치류와 다른 원시 식물의 숲으로 덮인 열대 늪에 살았습니다. 아직 화석화된 입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아트로플레오라의 배설물 화석에 식물 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초식 동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발란의 르페톤 우리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이스트 커크턴 매장지에서 속이 빈 화석 나무 줄기 안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작은 양서류가 자신에게 치명적인 일위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찾은 마지막 피난처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발라노페톤의 형태는 특별합니다. 둥근 두개골과 약 20cm의 길쭉한 몸통이 도룡뇽처럼 생겼습니다. 손목과 발목은 잘 고라되어 있고 견고하여 육상 이동을 암시합니다. 두개골 뒤쪽에 커다란 고막구멍이 있어 주변 소리를 감지하는데 매우 유용한 둥근 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위턱에는 약 40개의 이빨이 있는 반면 아래턱에는 약 20개의 이빨만 있는 희귀한 화석 양서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식습관은 육식성, 심지어 식충성이었습니다. 파충류와 도마뱀 쪽에서는 하이로놈스가 가장 오래된 표본에 해당합니다. 하이로노무스 화석은 150여 년 전 캐나다 노바스코시아 섬에서 처음 발견되었는데 이 섬은 석탄기 열대지방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화석들은 속이 빈 화석화된 나무 그루터기 안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자랐으며 이는 하이로노무스가 육지에서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진화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공룡은 곤충과 노래기를 찾아 숲을 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몸 길이는 꼬리를 포함해 약 25cm였습니다. 하이로노무스는 파충류의 태동과 함께 수중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양난의 출현을 알려줍니다. 그 후 척추 동물은 지구를 식민지로 삼을 수 있었고 파충류는 2억 년 이상 지구를 지배하게 됩니다. 석탄기의 동물은 거대 곤충이 발달한 것도 특징입니다. 거대 잠자리의 대명사 메가네우라가 눈에 띕니다. 몸 길이 30cm, 날개 길이 70cm로 현대의 비둘기 크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강과 호수 위를 날아다니며 날카로운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곤충을 먹이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석탄기 동물의 크기가 불균형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공기의 산소 함량에 있습니다.
오늘날 21%인 삼소 함량이 석탄기에는 35%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산소가 공급된 것은 숲의 무성한 초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산소는 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에 곤충, 양서류, 기타 무척추 동물이 산소를 이용했습니다. 단독 또는 군집 산호는 페레오템의 따뜻한 바다에서 중요한 산호초를 형성합니다. 극비동물, 연체동물도 발달합니다. 이 마지막 그룹에서 고니아이트는 지층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그룹입니다. 일부 스테고세팔라는 육상환경을 경험하지만 다른 스테고세팔라는 수중환경에서 진화합니다. 크라세기리오스 스코티쿠스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 거대한 올챙이 화성은 에든버러 근처의 오래된 광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길이가 최대 2m에 달했습니다. 큰 두개골과 위축된 팔다리를 가진 크라세기리우스 스코티쿠스는 뱀처럼 얕은 민물에서 진화했습니다. 또한 골반과 척추가 거의 골화되지 않아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습니다. 육식성이며 작칩성으로 입안에는 입천장을 포함한 여러 개의 송곳니가 있었습니다. 또한 뱀과 비슷한 두개골 운동학은 이 동물이 턱을 크게 벌려 자신보다 훨씬 큰 먹이를 삼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또 다른 미친 스테고세팔루스는 석탄기에 살았습니다. 스파티세팔루스 바이러스입니다. 적당한 크기의 약 20cm의 두개골은 납작한 원반 모양으로 원반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상단에서 서로 매우 가까운 이상한 콩 모양의 궤도를 발견합니다. 아마도 이 보호된 안구, 땀샘 또는 전기 감각기관은 먹이를 감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스파티세팔루스의 또 다른 특징은 치열입니다. 작은 이빨이 여러 개 있지만 송곳니가 없다는 점입니다. 아래턱의 뼈에만 거의 120개의 이빨이 있습니다. 후자의 끝에는 작은 가시가 있는데 이는 많은 양의 물이나 진흙을 삼켜야 했고 이를 걸러서 작은 무척추 동물이나 물고기를 추출했음을 나타냅니다. 후기 탄소기 동안 지구는 다시 냉각되었고 로루시아 대륙이 상대적으로 온화한 기온을 경험했다면 남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곤드와나 대륙은 부분적으로 얼음으로 덮여 있으며 이는 페른기 초까지 약 80만 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페른기는 약 2억 9,500만 년 전에 시작됩니다. 약 5천만 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 시기는 고생대를 마감하는 시기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짧은 기간입니다. 육지의 시베리아, 카자흐스탄은 곤드와나에 용접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충돌로 인해 론디니아가 해체된 지 4억 5천만 년 후 판게아가 형성되었습니다. 일부 대륙 블록은 판게아 외부에 남아있습니다. 이들은 북중국과 남중국입니다. 대륙의 말치는 기후를 변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구는 새로운 얼굴을 제공합니다. 한때 무성한 초목과 함께 습했던 석탄기의 땅은 대륙 덩어리가 충돌하여 형성된 광활한 건조사막과 산맥으로 바뀌었습니다. 페른기 동안 전세계 해수면은 계속해서 낮아져 오늘날의 바다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판게아의 동쪽에는 테티스해가 있습니다. 이 거대 대륙의 서쪽은 거대하고 독특한 바다인 환타라사해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거의 한 극에서 다른 극까지 뻗어있는 젊은 대륙 판게아가 있으며 극도로 변화무쌍한 기후 조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날 기온은 0도에서 40도까지 다양합니다. 남극은 탄소기 말기에 시작된 빙하 때문에 얼어붙은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대륙의 나머지 지역은 기후가 다소 건조합니다. 이렇게 모든 대륙 덩어리가 통일되면서 육상 동물군이 다소 균일해졌습니다. 대륙 척추 동물 중 파충류가 우세해졌고 점차 양서류를 대체했습니다.
우리는 양서류의 부상을 목격합니다. 오늘날 양서류가 작다면 그들 조상인 에롭스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텍사스는 뉴멕시코의 페른기 하층 암석에서의 화석이 발견되었죠. 반수생, 반육상 생활 방식을 가진 양서류 그룹인 템노스폰딜의 주요 대표자 중 하나입니다. 도마뱀의 길이는 2m에 달합니다. 짧고 강력한 다리는 앞다리, 네 손가락, 뒷다리, 다섯 손가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꼬리는 동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을 조금 넘었습니다. 두개골은 거대하고 넓으며 평평했습니다. 육식성 입에는 수많은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마도 늪과 본토를 오가며 작은 물고기와 육지동물을 잡아먹으며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에리오스에는 한 가지 주요 포식자가 있습니다. 바로 디메트로돈입니다. 공룡처럼 생겼지만 공룡의 조상은 아닙니다. 디메트로돈은 공룡보다 앞선 시냅시드 그룹에 속합니다. 가장 오래된 슈퍼 포식자 중 하나이며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살고 있습니다. 크기가 60cm에서 거의 5m에 이르는 12종이 있으며 가장 큰 표본은 성체 그리즐리의 몸무게보다 더 큰 300kg에 달하기도 합니다. 턱에는 강력한 송곳니와 앞쪽에 뾰족한 송곳니가 있습니다. 이 이빨은 양서류와 큰 물고기를 죽이고 자르고 삼키는데 매우 효율적이었을 것입니다. 강력한 꼬리와 근육질에 튼튼한 다리를 가졌습니다. 등은 척추뼈에 베일 모양의 긴 등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등 지느러미의 역할에 대해 오랫동안 궁금해했습니다. 일부 고생물학자들은 이 도치 긴 갈대 사이에서 위장을 하거나 척추를 보강하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고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다른 과학자들은 이 등 도치의 짝을 유인하거나 라이벌을 위협하기 위한 화려한 장식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진실은 여러 이론이 혼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엄한 페름기 위기는 2억 5,200만 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생태 재앙으로 기록됩니다. 이 위기는 해양 생물의 급격한 감소를 특징으로 하는데 96%의 종이 이 모험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호초가 다시 한번 최전선에 있습니다. 해저 근처에 사는 다른 동물들도 같은 운명을 겪습니다. 극피동물은 물론 극피동물, 특히 크리노이드의 다양성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추정에 따르면 거의 모든 파충류를 포함하여 육상 동식물종의 75%가 멸종되었습니다. 이러한 멸종의 원인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원인은 해양 무산소증, 시베리아의 주요 화산 활동, 해수면의 현저한 하락 또는 이러한 모든 원인의 조합입니다. 하지만 화산 활동이라는 가설이 지배적입니다. 200만 평방 킬로미터가 넘는 거대한 용암의 흐름은 지구의 기후를 크게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지역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식물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호주에 화석화된 꽃가루 알갱이, 암석, 퇴적물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많은 양의 니켈이 발견되었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화산 폭발로 기화되어 시베리아에서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기 중에 퍼져 여러 지점에 퇴적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것은 식물의 생명을 독살하여 쇠퇴했습니다. 식물이 사라지자 초식동물, 육식동물 등 먹이사슬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니켈은 또한 이미 지구 온난화로 고통받고 있던 바다를 오염시켰습니다. 또한 지구 온도가 50도까지 상승하면 해양에서 온실가스인 메탄이 증발하게 되는데 이는 대기 중 산소의 양을 감소시켜 자연적인 지구 온난화를 더욱 악화시켰을 것입니다.
따라서 페름기, 트라이아스의 위기는 고생대의 끝과 중생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몇몇 종은 이 대량 멸종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을 재앙의 동물군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개와 멧돼지의 교배를 닮은 포유류의 파충류인 리스트로사우루스의 판개와 표면에 퍼져있던 현재 포유류의 먼 조상입니다. 생명체가 계속 진화하면서 곧 새로운 종들이 등장했고 공룡은 중생대 내내 지구를 지배하게 됩니다.